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랜 정광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클랜 쩡이님의 공격이네요. 자, 이번 공격은 바로 퀸일 발키리입니다. 자, 퀸일 발키리인데 정확히 말하면 퀸일하고 보릴 요걸 이용해서 길 정리를 하고 발키리로 중앙을 완전히 박살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공격이고요. 상대방의 배치는 세로로 긴 배치인데요. 마을회관은 이쪽으로 뒀고요. 아마 이쪽 지방에 보통은 많은 함정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바깥쪽에 건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완파 방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요거까지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쩡이님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방향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요쪽으로 아처피는 하고 그 다음에 힐러가 들어갔습니다. 네, 치유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잡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이게 아초핀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렇죠. 여기 있는 아초핀을, 상대 아초핀을 불러내서 잡아버리면 되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호그라이더를 시도하는 것은 클랜성 병력을 빼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초핀 어그로를 끌어서 빼내든, 클랜성 병력을 빼내든 빼내야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는 자이언트 하나 던지고 지금 볼러가 들어가서 길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아초킨이 들어가는 방향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디로 들어갈지 대충 예상이 되는 상태. 길 정리 좋아요. 운 좋게. 자, 운 좋게 내전탑도 다 잡았어요. 자, 이번엔 호그라이더 드디어 꺼냅니까? 꺼냈습니다. 자,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발키리에 마녀까지 나왔기 때문에 동마법을 적절히 이용해서 잡아야 되고요. 자, 아초킨도 허트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자, 결국 스킬 사용해서 안전하게 잡아내는 정인님의 모습. 이제 시작입니다. 발키리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발키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해골도급 뺀 필요가 없습니다. 길 정리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벽을 때려서 부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아초킨 잡으면서 분노마법 이동마법 들어가고요. 그리고 쌍자봉 터질 때 회복마법 들어갔고요. 자, 지금 치유사들이 뒤쪽에서 발키리들에게도 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키리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또 한번 이동마법과 분노마법 들어가면서 발키리의 믹서기가 가동해서 상대의 중심을 관통하면서 아래쪽까지 완파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진짜 대단한 공격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이 세로로 길게 배치된 이 배치를 완파를 했던 우리 쩡이님의 공격은 역시 길 정리가 제일 관건이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그라이더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중간에 처음에 몇 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클랜성 병력을 어떻게든 빼내서 아처핀으로 정리해주지 않으면 발키리가 들어갔을 때 공격을 그르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이고 실패를 했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더 이상 실패 안 하겠다 싶을 때 호그라이더를 집어넣어서 병력을 빼내서 동마법을 뿌리고 아초핀 스킬을 써서 잡아내는 장면, 그 다음에 길정리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해골드급권을 쓰지 않아도 길정리를 할 수 있었던, 벽을 부술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랜정 강좌, 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